2월 8일 목요일 중학교 2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전치사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했죠? 382일. 예, 4 플러스 뭔지 물어보실 거고요. 대략 1년 동안 듀오링 플러스 뭔지 물어보실 거야. 네가 이거 쓰고 이번 학기 동안 넘어가서 이게 제일 센것 같은데, 심지어? 자, 갑니다. 5시 이전에는 농구 코트에 농구하는 아이들이 몇명 있었다 는 문장을 쓰고 여기 필기된 것을 여기 대야를 넣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워를 넣었을 때 그럼 얘는 전치사예요. 세모예요. 얘는 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 써야 했다. 그러니까 I had to 꺼야 했다. Turn off my cell phone before entering the room. 이렇게 네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돼. 그러니까 before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와 before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아니야?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라고요. 세 줄을 다 써야 돼요. 얘가 줄어든 게 얘야. 이건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이야. 접분. 해석 불러주면 그거 필기 네가 알아서 하세요. 시동이니 뭐 이런 거. 가자. 377. 나는 집으로 돌아올 거야. 2시까지는. 인디애프터는 쓰지 말자 우리 얘들아. 이거 뭐 쓸데없는 거써 있어 이거. 나는 2시까지는 쭉 집에 있을 거야. 바이와 언틀의 차이점이고 바이 옆에다가 이거 써 얘들아. 뭐요? 이거 써 이거. 뭐뭐까지 끝. 언틀에다가 이거 써. 뭐뭐까지 쭉. 여기 바이에 빼가지고 이거 쓰셔야 돼요. 언틀에서 빼서 이거 써야 돼요. 그다음 아 이거죠 이거 374 갑니다. 매 토요일에 이번 달에 지난 12월에를 불러주시면 이거 쓰고 동가로 네모가로인데 꺽쇠가 되는 현상이고 에브리가 붙어서 디스가 붙어서 레스트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요. 슬래시하고 이거 써. 틀린 걸왜 외우라고 난리야. 써. 얘들이 붙으면 부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너의 하나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희망한다. 이게 374의 위에 있네요. 몇 턴씩이지 써. 이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예, 373. At the moment 쓰고 뜻 쓰세요. 제발. 낮 12시하고 밤 12시 쓰세요. 이게 중3 되는 애들하고 할 시험이야. midnight하고 noon 쓰세요. at은 무슨 시간인지 쓰세요. 이게 372. at은 무슨 시간인지 쓰세요. 짧은 시간. 오는 무슨 시간인지 중간 시간. 이는요, 긴 시간만 합니다. 여기에 빼가지고 구체적인 시각, 날짜나 요일, 연도, 월, 계절과 같은 비교적 긴 시간 이렇게 써있는 것까지 하세요. 요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건 안 하고 옆에 있는 요것들은 쓰세요. 단어 5개 봅니다. 5분, 47분의 시험 보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중2 쪽지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민나야, 왔네? 왜 늦었어? 아, 그럼 부모님을 혼내야겠구나. 인정이네. 근데 왜 기대하는 거야? 부모님은 어떻게 있는데? 무슨 사고난 거 아니지? 사고난 거 아니지? 차안 막히냐? 완전 풀렸는 것 같아. 지민이는 오늘 저기 뭐 가족 모임 있다고 유튜브 하면 되겠네. 그럼 다음 건가요? 나머지는? 그쵸? 네. 네, 다음 건가요? 381페이지. 플러스에 뒤에 어떤 게 오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한글 필기 두 글자 그리고 1년 동안 대략 거의 1년 동안 네 단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거의 1년 동안 다음은 during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학기 동안 세 단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동안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1번 문장 몇몇의 아이들이 있었다. 농구를 하는 그 코트에 5시 이전에 과거였네. 네. 몇몇 아이들이 있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농구를 하는 그 코트에 5시 이전에 숫자 포함해서 12단어고요. 찍고 단어 두 개 적고 X 표시하는 거 적어주시고요. 밑줄 치고 M, I 표시 적어주세요. 필기. 다음 2번 나는 꺼야 했다. 내 휴대폰을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꺼야 했다. 내 휴대폰을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문장 12단어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필기 같은 표현 두 개 더 적어주세요. 그리고 선 있고 시동 접분 필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 377페이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좀 꼭 적어주세요. 377페이지 페이지 수 적어주세요. 377페이지 나는 돌아올 것이다. 집에 2시까지 나는 돌아올 것이다. 집에
2시까지 돌아오다는 컴백 써서 적어주시고요. 이 문장 전치사 한 글뜻 꼭 적어주세요. 까지가 어떤 의미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 글자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불러드릴게요. 나는 집에서 머물고 있는 중일 것이다. 나는 머물고 있는 중일 것이다. 집에 2시까지. 여기서도 까지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글 필기 적어주세요. 몇 단어요? 축약형 포함해서 여섯이요. 여섯 단어요. 숫자 축약형 다 포함해서 여섯 개요. 처음이요? 네. 다음 374페이지 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에 틀린 표현도 적어주세요. 매주 토요일에 이번 달에 틀린 표현도 적어주세요. 이번 달에 3번 지난 12월에 지난 12월에 틀린 표현까지 적어주시고요. 다음 373페이지 갈게요. 낮 12시와 밤 12시 적어주세요. 낮 12시와 밤 12시 적어주세요. 다음 372페이지요. 시간을 나타낸 전치사 at 뒤에 어떤 시간이 오는지 적어주시고요. 다음 on, in 세 가지 전치사 뒤에 어떻게 오는지 적어주시고요. at, on, in 뒤에 어떤 시간이 오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갈게요. 단어 1번.
숨바꼭질. 1번 숨바꼭질. H 플러스 A 플러스 S요. 네 단어, 세,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요. 1번 숨바꼭질. 2번 규정, 규제. 2번 규정, 규제. R2로 시작해서 ON으로 끝납니다. 10글자요. 규정, 규제. 3번 노점, 상인. V로 시작해서 R로 끝나요. 6글자요. 4번 집중시키다. CON으로 시작해서 TE로 끝납니다. 11글자요. 5번 갈아타다. TR로 시작해서 ER로 끝납니다. 8글자요. 5번 갈아타다.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전치사 부분에서 at으로 들어가는데요. at이 우리가 관계부사에서 했던 거예요. at이 뭐뭐에란 뜻인 건 너무 편한데, 이거 좁은 장소가 나와요. so 인도 뭐뭐 안에란 뜻이 되는데, 얘가 넓은 장소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at 서울 스테이션. 여기는 인 서울을 쓰는 거죠. 예, at 서울 스테이션. 서울 스테이션이 인서울보다는 작은 부분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옆에 예문은 필요 없어요. 이거로 가면 돼요. 그 밑에 접촉해 있는 거를 나타낸다. 너무 쉽고요, 우리가. 그림 그릴 거예요. 넘어갈까요? 뭐 없어. 여기로 가나? 자, at in on에 두 번째 거라면서 나온 게 at the top, at the bott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맨 위나 맨 바닥이나 그 가운데는 뭐라 그런 거야? 가운데에는 영어로 뭐야? 가운데 있는 놈을 쳐. hit the one in the middle. 가운데에 외우셔야죠. 맨 위에, 맨 아래에, 가운데에. 그러니까 레드가 T예요. 내려갑니다. At the end of the day, 뭐 이렇게 at the end of 뭐뭐의 끝.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서 그냥 퀸 노래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at the end of the day. 아, somebody to love. At home, escrow, at work. At work는 직장에서 뜻어. 직장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게 차고란 뜻인데, 차고. 자동차 집에 오면 파킹하는. 우리나라는 차고가 보통 없는데 미국은 특히 차고가 있잖아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차고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차고가 어디서 다 주차장에 하는 거지. 얘의 발음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발음이 뭐라는 거야? 승현아?
가라지는 아닐 테고 뭐? 가라지예요. 여기 에센트 와요. 가라지예요. 근데 이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고요.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뭐라고 발음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온 애가 수업을 하게 내가 물어봤어. 야,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 그랬더니 그게 정말로 게라즈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게라즈 이렇게 하고요. 미국은 가라즈라고 합니다. 가라지 세일이라는 건 차고, 미국의 차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그, 더 심슨스라고 하는, 보여줬어요? 저기 안 보낸 데 있잖아. 그, 너희는 봤으니까 안 보겠다? 자, 그래서, 더 심슨스의 타이틀 보고 왔습니다. At a garage sale 그러면 그런 식의 차고 세일이고, 얘하고 비슷한 게 이제, garage sale하고 비슷한 게, 써라. yard sale이라고요. 야드 세일은 마당에서 하는 거고, 비 오면 가라지에서 하는 거고, 나도 한두분 된가 가봤는데, 예, 뭐몇개 사기도 했어요. 그냥 기념으로 사긴 했는데, 뭘 산지 기억이 안 나네. 갑니다. 그래서, 레드가 T니까요. 자, 그거 넘어갑시다. 밑에는, 예. 여기에는 이제 야드 때문에 쓰는 말이 있네요. 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야드 때문에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님비족 따라와. 님비족은 뭐의 약자라고? 은성아? Not in my backyard. 왜요? 그다음에 반대말은 뭐야? 승현아? 어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내가? 어떤 수업, 내 수업에서? 또 굉장히 좋은 수업 듣고 사는구나, 지금. 인생을 굉장히 복되게 보내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수업을 듣는다는 건. 그건 잘리고 나서 다른 학원 가면 알게 돼. 정말 부럽다. 그럼 뭐의 줄임말이야? 야, please in my front yard 이래서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쓰라고 못 쓰는 애도 있다니까. 핀피라는 말과 님비란 말이 먼저 생긴 거잖아. 님비. 님비라는 말의 의미는 님비족은 뭐 하는 거야? 혐오시설 거부? 혐오시설 거부하는 거. 우리 뒷마당 쪽에 왜이 소각장이 들어와야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들. 안 좋은 거죠. 왜 우리 집 근처에, 즉, 나의 뒷마당 근처에 왜안 됩니다.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게 님비족이고요. 핀피족은 무슨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지나간다. 그럼 땅값이 많이 오른다며. 제발 우리의 앞마당 쪽으로 좀 오세요. 얘는 선호시설 환영. 아, 우리 동네로 오세요. 그럼 좋죠. 그러니까 뭐 역세권 뭐 이래가지고 아파트값 올라간다 뭐 이래가지고 솔직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부럽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기만 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부럽긴 하고 그런데 그걸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없어 보여서 In a mirror, look in the mirror 쓰는 거네요. 이건 거울을 보다라고 쓰세요, 우리말로. 거울을 보다가 영어로 look in the mirror야. 거울 속에 누굴 보는데, 야, 너 거울 속에 뭘볼수 있냐? 거울 보면 반사된 거 아니면 다 반사된 거지만, 직각으로 보면 다네 얼굴밖에 없잖아. 얼굴 봤더니 어때, 기분이, 승현아? 이야, 자식, 얼굴 보면서, 야,
한 틈, 빈 틈이 없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야, 참 알차게 생겼다. 그런 생각 들지, 은성아? 가자. 저게 나의 개그를 방해했어, 저게. 지금 승현이도 지금 지, 응? 얼굴 팔아가면서 지금, 응? 이 수업에 위해서 응? 열심히 애쓰는 거안 봐, 임마? 니가 뭔데, 임마? 니 체면 차리겠다고 말이야. 이 수업은 무슨 수업을 하는 건지, 무슨 만담을 하는 건지, 세 사람이 맨날 놀아. 가끔 도강이도 끼고 이러면서. 이건 뭐냐, 도강아? 온 에어. 그쵸, 저 생방송이 좋아요. 생방송 중인. 온티비는 방송 중인이겠죠, 얘는? 넘어가자. 별거 아닌 거 아주 시간 끌지 말고. 예, 여기 있는 게 이제 어브 오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사진 종류로 아니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쵸, 그림 그리라는 거죠. 아이고. 자. 집에 가서 A4 반장? A4 반장 가로로 가로가 나을 것 같은데? 가로로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P388 똑같네 전이랑 P388 전부 다 T예요. 심지어 그림도 그리라 그래요. 어떤 건잘 그릴 수 있겠니? 라미는 그래 저런 적극적인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갑시다. 이 이걸 하죠. 자, 이렇게 탁자가 있는 거예요. 니네가 보기엔 쉬워 보이지, 그림이.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는 거 아니야, 지금. 탁자야. 탁자 같지? 정인아. 별로 호응이 없어, 애들이. 여기 있는 거, 얘로부터 수직으로 위에 있는 거, 얘로부터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거.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1년 만에 반복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래쪽, 전반적인 아래쪽과 전반적인 위쪽을 표시하려는 겁니다. 기억나냐, 은성아? 얘는 뭐라 그래? 이걸로 써야겠다, 이거. 얘는 온이라고요. 뭔가 접촉되어 있는 위에 있는 거. 반대 얘는 뭐라 그래요, 은성아? 밑에 무슨 도청장치 같은 거. 비니스라고 하죠? 생각난다며. 예, 비니스라고 합니다. 아이, 괜찮아. 아이고, 한참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되겠니? 온, 뭔가의 수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은 뭐라 그래? 어보브라고 해요? 뭔가의 수직으로 아래쪽, 요 부분에 있는 거, 요건 뭐라 그러는 거야? 빌로우죠. 빌로우. 대충, 위쪽, 다 가리키는 거, 얘는 뭐라 그래? 오버. 아래쪽, 전반적인 아래쪽. 이게 바로 밑에 아니라, 밀로우가 아니라, 전반적인 아래쪽. 얘는 언더. 이렇게 됩니다. 택시와 버스를 그리겠습니다. 택시.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작년 생각이 나야 정상이죠. 택시를 앞에서 이렇게 바퀴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운전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차에는 바퀴가 총몇개 있는 거야? 휠이 총몇개 있는 거야? 다섯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빵빵! 그래서 보니까 횡단보도 정지대에 서 있는 차에서 아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보고 막 손은 들어요. 이 상태가 뭐라는 거야? 영어로? 비하인드 휠이죠. 네가 지나가다 보면 아빠가 운전대 뒤에 앉아 있잖아. 비하인드 휠이 뜻이 뭐야? 아니냐 이거 특강에서? 운전 중이란 뜻이죠. 그건 감옥 같은 거 그린 건좀 그렇고요. 어쨌든 비하인드 휠이 기대인데 얘는 운전자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 먼저냐? 나오는 거냐? 들어가는 거냐?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운전자가 기어 나오는 느낌이 있다고요. 사람 크기가 한이 정도 되잖아요. 보통 서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나오는, 들어가는 건 영어로 뭐냐면 get into the car가 되고요. into 말고 요즘은 그냥 짧게 in을 쓰이게 되죠. get in the car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투가 원래 맞아요. 인투는 운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쓸 거야. 이게 차에 차는 거고 차에 나오는 거는 get out of the car란 말이야. get out of the car 하면은 out of가 운동성이 있어서 좀 이따 그림 그릴 거야. 이건 차에 타다, 승용차에 타다, 승용차에서 내리다 밖으로 나오다. 그래서 무슨 영화 같은 거 get out 그래요. 그냥 get out 내려. 버스를 그리겠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좀 높잖아요. 차체가 좀 높아서 박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전조등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있겠죠. 어떤 아저씨가 운전하겠죠. 얘는 사람이 보통 이 정도 크기라 이 위로 올라탄다는 느낌이 있고 내려온다는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올라타는 거 버스 타다가 뭐야? get onto the bus. onto만 쓰잖아요. onto는 운동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냥 on 쓰기도 해요. Get on the bus, get onto the bus. 쉬운 걸로 편한 걸로 가는 거 아니야? Get on the bus로 바뀌겠죠.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onto가 사라지는 추세예요. into가 사라지고 in이 대체하는 추세예요. 몇백 년 뒤에는 니네 나이 때 애들이 get in the car라고만 외울 거예요. 짧아도 의사소통이 되면 짧은 걸로 가는 거죠. 모든 언어는 경제적인 측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짧게 대화해도 의사소통이 된다면 짧게 대화하려고 하는 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가 잘 생각되는 말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집에 가다 친구를 만나면 야, 너 어디 가? 나 지금 집에 가. 너 지금 왜 집에 가? 나 지금 집에 밥 먹으러 가. 이렇게 대화 안 한단 말이야. 주어를 다 생략해버리면 어디 가? 집에 왜밥 먹으러? 이게 의사소통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nto하고 on이 뜻이 똑같고 다 알아듣는다면 onto는 사라질 거라고요. 짧잖아, 이거 또. 내리는 건 get off the bus.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얘들아. 발음 기호상에 얘는 off고요. 얘는 of야.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아직도 of라고 하는 애가, off라고 하는 애가 있더라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 다른 학원 다니거나 할때 잔소리 한번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살잖아. 자, 봅니다.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집 안이라고 합시다. 이게 집이에요. 집이고 실내예요. 요 안에 있으면 이거를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얘를 아웃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뭐야? 인투라고요. 인투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밖으로 나가는 건 out of 라고요. 얘는 가만히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라고요. 얘는 움직이는 운동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얘는 안에, 얘는
안으로 해요. 아웃은 밖에라는 뜻이고 정지해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out of라고 해서 운동성이 있다고요. 얘는 밖으로 해요.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얘가 공간 개념에서의 인과 공간 개념에서의 인은 뜻이 뭐냐? 뭐뭐 안쪽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시간 개념에서의 인은 이렇지 않아요. 이거를 공간 개념에서 인 때문에 평생을 잘못 해석하고 사는 거야. 시간 개념에서 인은 뜻이 뭐야? I'll be there in 10 minutes. 인이 뜻이 뭐야? 뭐뭐 지나면이에요. 뭐뭐 이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현재야. 얘가 10분이야. 이후 10분이 흘렀어. 그러면 10분 이내에 갈게요. 10분 안 걸려. 그만 10분 이내에 갈게요 하고 10분 있다가 갈게요라는 말이 있나 봐. 우리말은 10분 만에 라는 뜻이야. 만이야. 아니 아니라. 얘 10분 이내에 갈게는 뭘 쓰는 거야? 10분 지나서가 뭐야? I'll be there. 먼저 가 있어. 나 지금 이거 마무리하고 갈게. 가면 되게 뭐 시켜놓고 있어. 이러면서 I'll be there 10분 이내에 갈게 뭐냐고 영어로. 뭐 쓰는 거야? 유나야. 위딘을 써야 돼요. 근데 인을 쓰잖아요? 그러면 뜻이 달라진다고. 얘가 언뜻 보면 뭐뭐 이내에 갔잖아요. 얘 때문에. 얘가 in 10 minutes 같은데 아니에요. 인은요 뜻이요. 뭐뭐 만에야 안에가 아니라 가득 찬단 말이야. 10분이 가득 찬걸 10분 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찰 만자 써가지고 10분 만에 10분 지나서란 뜻이에요. I'll be there in 10 minutes는 10분은 걸릴 것 같으니까 가 있어. 금방 갈게. Within 10 minutes. 안 걸려 10분. 뭐뭐 이내. Within하고 in하고 달라가지고 이 마더통이라는 이 출판사도 굉장히 훌륭한 출판사죠. 여기 있나요? 안 버리고 놔둔 게 있을 텐데. 얘? 얘인가? 7과 지금에서 그런 애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서 깝깝했는데 이게 고쳐진 건데요? 옛날 거. 여기 있다. 혼자 되게 좋아하네. 예. 이게 옛날 마더통 책들이거든? 이게 몇 년도야? 19년. 너네가 처음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얘는 몇 년도인지 써있지도 않대요. 되게 오래된 건데, 봐보세요. 이게 니네들 했던 투부정사 용법에 대한 형부수식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 얘는 투부원을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보면, He must be a genius to solve it in 10 minutes 돼 있어. 이건 틀려. 인이 쓸 수가 없어요. 의미상. 이게 천재인가 봐. 10분도 안 돼서 그걸 풀었어.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인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근데 거기다 해석은 또 뭐라고 써놨냐면, 안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틀렸다고 그랬어. 이건 틀린 거다. 의미적으로 인 쓰이면 안 된다. within이 써야 된다. 그랬더만 몇년 뒤에 나온 판에서 수정된 거예요. 연락한 건 아니야. He must be a genius to solve it within 10 minutes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바꿨잖아요. 이렇게 10분 안으로. 이 책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한참 할 때는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얼마 안될 때라 애들이 그래도 저 책이 맞겠지 설마.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지. 네 생각에는 저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실력 차이가 누가 더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예, 영어 쪽으로는 하여튼 되게 잘 나갔을 거라 내가 고등학교 이런 때에는. 일단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니네한테 가르치는 거야? 대학교 때 이런 거안 가르쳐. 미국에서 대학원 가서 이런 거 가르치는 자녀 안 가르쳐.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외운 방식을 그냥 니한테 써주는 거야.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하고 살았냐가 대부분 결정해, 얘들아. 빨리 깨달아. 그래서 보통 중3 때 어느 고등학, 아니, 중3 때 어느 대학까지 결정되고, 고3 때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하여튼 그거 유지되는 거예요. 너네 이제 1년 남은 거야, 어느 대학 갈지.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살지 1년 남은 거야, 공부 쪽으로는. 그러냐, 이제 봐봐. 내가 청구했으면서 여러 번 얘기하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봐봐. 정말 그런 자인지. 중3 겨울에 게임이 끝나요, 공부 쪽으로는. 물론,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건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중3 겨울까지 네가 한게 공부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라고요.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뭐 이래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승곡선은 끝입니다. 중3 겨울이 안 떨어지고 고3까지 버티는 겁니다. 네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에 보는 모의고사 보면 영어 2등급, 뭐 수학 2등급, 국어 2등급 나왔다. 3년 동안 네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수능 시험에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국어 2등급 나오면 되게 잘했다는 얘기 듣습니다. 네가 고생 많이 했구나, 야. 첫 수능 등급하고 똑같으면. 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번 인생 바꿔보겠다고 덤벼드는 26살, 7살짜리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하고 네가 겨뤄서 2등급을 만들어낸 거야. 게임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끝나. 넌딱 1년 남았어, 어느 대학까지 결정하는 거. 네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기억하세요. 큰 일난다, 너. 지금 중3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너네만 작년에만 이맘때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얘기 안 했어? 올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나 안 나? 그럼 고개 끄덕거려요. 표정은 안 좋아요. 너네가 죽지 말고 살았으면 내년 이맘때 오면 내가 또 물어봐 줄게. 너 내가 작년 이맘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너 1년 뭐하고 살았어? 내가 그 말했지. 중3 1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라고. 넌 요즘 뭐하고 사니? 중3 애가 요즘에 4시간 반 자고 살아요. 시험 기간도 아닌데 방학 때 4시간 반 자고 살아요. 너는 왜 이렇게 할게 많냐? 할게 많대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할게 많대요. 너무 바쁘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할게 많대요. 넌 뭐하고 사니? 무슨 말인지 네가 알게 돼. 이 세상에 좋은 건 그런 애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갑시다. 사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뭐 이건 별거 없죠. 이런 거 뭐가 있겠어 이거. 인투 아우로브 온투 있네요. 아까 했던 거다 사진전에서 해결하잖아. 네. 이거 버스에서 내리는 거 아니야? Get off the bus 그렇잖아요. 여기 있네. Into the room, out of the room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내가 그림으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저거 평생 기억에 남는 거. 은성아 작년에 저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지? 굉장히 강렬하잖아 그림이. 그리고 뭔가 좀 효과적이고. 그게 다야? 반응이?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안 되나? 도감아, 그치? 기억나지? 저거 봐라, 저거 표정 저거. 아무 감정도 없고, 저거 왜 저러니, 저거. 자, 아까 초등학교 6학년에는 뭐 하다가, 마이쮸 싫어? 예. 뭐, 저, 초코해몬도 싫어? 초코해몬 안 먹어. 안 싫어. 안 좋아해. 싫어해요. 나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던데. 아니 선생님은 좋죠. 뭐 이런 말이 나와야지 어떻게. 마음의 상처. 마상 입은 거 아니야.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또 얘기하면서 또 눈물 찔끔 흘려야 될거 아니야. 나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6학년한테 뭐라고 했다고 세상에. 너 나도 싫어? 이렇게 농담삼아 했는데 가만히 쳐다봐요. 어쩌라는 거나 보러. 도강아 표정 풀어. 저게 싫어하는 거 티내고 앉아있어. 여기만 누가 만나 좋아하겠어. 그냥 어거지로 수업 듣는 거지. 영어 수업은 들을만 하니까 듣는 거 아니야. 그치 남이나? 야 무서운 애도 많다 여기. 뭐래 아니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이 사태를. 자 갑시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 뭐 에이, 집에 가서 또 애엄마랑 또 얘기 좀 해야겠네.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뭘 잘해줘 마. 공부하다고 얘기하면 잘해주는 거지. 안 그러냐 유나야? 고맙대. 바로바로 대답해 주고 고맙잖아. 아좀 수업하면서 딴소리 좀 하지 마요. 미안합니다.
Across는 뭐면서 가로질러란 전치사야 얘들아. Cross는 뭐냐? 명사로 쓰면 십자. 십자 모양을 크로스라고 하잖아. 레드 크로스. 동사로는 뭐니 이거? 뭐뭇을 건너다 이거 아니냐?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며 I saw her. 그 여자를 봤다. 동사로 있죠. Along은 뭐뭇을 따라라는 전치사예요. Alone은 뭐냐? Alone은 품사가 형용사로 뭐지 생겨나? 그쵸, 혼자인. Along은, 심지어, get along with 하면 뜻이 뭐야? 카이나, get along with가 뜻이 뭐냐? He got along with many girlfriends. 그는 많은 여자 사람 친구들과 got along with.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누구누구와 어울렸다. 많은 여자 사람 친구들과 어울렸다. 부러운 일이죠. 가봅시다. 여자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좋아하더라고. 남자애들 좋아하더라고. 대학교 때 낮에 애들이랑 당구 치고 막할게 없어가지고 야 누구네 자취방이나 가보자 갔더니만 대낮에 남자애들 한 두세 명하고 여자애들 한 세네 명이 모여서 이 스터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되게 창피하대. 우리는 막 놀자 그러는데 가봤더니만 선생님 공부들 하고 있어요. 그 남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남자애들이어서 그 여자애들하고 어울리는 애들은 매 조용조용히 말하고 여자애들처럼 그냥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별로 안 그런데 가서 그냥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뭐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갔더니만 여자애들이랑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부럽다. 우리도 공부하자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Through는 뭐뭇을 통과하여라는 전치사예요. 얘는 thorough 같은 거 써줄까요? thorough를 알아야 될 때가 됐죠. 능력복학 거의 특강으로 이제 하기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thorough는 뜻이 뭐야?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얘는. 그래서 thoroughly, altogether, utterly가 완전히란 뜻이 나와요. 어근은 through가 어근이에요. 얘의 어근이 through예요. thorough의 어근이 through예요. 어근 많이 해야죠. around는 뭐뭐 주위에란 뜻이고요. 슬래시하고 round는 뭐야? round는 형용사로 쓰이면 둥근? 명사로 쓰이면 한 회? 한 바퀴? 뭐 이런 거 아니야? 1라운드, 뭐 세컨 라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횟수 같은 거. 그 정도면 될 테고요. 넘어갑시다. By, in front of us, behind, near 이렇게 되어 있네요. By는 뭐뭐 옆에란 뜻인데, 예, 뭐뭐 옆에란 뜻인데요. beside하고 next to까지 지금 써. 여기가 틀릴 거 아니야. 뭐 예문이 어딨어? 전치사 예문이 어딨어? 빨리빨리 넘어가자. 18과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끝내기 쉽지 않고 3월 초에는 끝내면 좋겠네요. 실전책 들어가게. 3월 초 갑시다.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 이건 얘들아, hind란 단어가 뜻이 뒤야. B가 일부이 있다, 이게. 뒤에 있다란 뜻이야, 이게 어근이. 그래, 니네가 그 어디 써 있을 거야? hindsight. 이게 어디 써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아. 아, 능률에. hindsight가 뭐야? 이게 뒤고. sight는 보다잖아요, see. 얘가 뭐야? 뒤늦은 깨달음. hindsight. 그러니까 고2쯤 되면 웬만한 애들은 깨달아요. 고2쯤 가을 되면
고3 앞두고 다 웬만한 애들은 깨달아요. 갑시다. near 가까이에. 그건 없냐, 왜? 왜 그건 없어? 뭐쓸 거야? 멀리, 뭐뭐로부터 멀리. far from. 빨간색 플러스펜에 손을 찔렸어, 은성아. 이게 지금 새 거라 팍 찔려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이게 핀지 플러스펜인지 모르겠네. 팍 찔렸네. 그런 경험 없니? 야, 승현아, 넌 웃어? 너, 아우, 저걸 내가, 웃어? 꽃이다, 이러고 있었지. 아유, 잘 됐다, 이러고 있었지, 너. 아니요. 맨날 웃냐, 너는 왜? 근데 진짜 매 울상이야, 너 보니까. 울상이 좋아요. 울상보다 울상이 좋아요. 훨씬 좋죠. 뭘, 좋아요가 훨씬 좋죠. far from, 뭐뭐로부터 멀리,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인서울대학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니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서울대 간 거예요. 서울대 간 거예요, 진짜 얘들아.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면 서울대 간 거예요, 얘들아. 서울에 있는 학교 가기 정말 힘들어. 집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공부해도 우리가 갔던 대학교를 갈수 있을까? 뭐 이런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인서울대학교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뭐뭐 주위에 해가지고 무슨 여기 왜 어라운드 없니? 어라운드 서울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교 아유 괜찮아요. 언제든지 서울로 놀러 갈수 있고 문제는 far from 서울을 한단 말이에요.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의 경제학과는 왜 가는 거니? 그 경제학과가 거기만 있냐? 경주에 있는 경제학과는 왜 가는 거야? 경주에 있는 대학교의 경제학과는 왜 가는 거야? 그게 충청도에 없니? 경기도에 없니? 왜 경상남도, 전라남도까지 대학을 가냐고? 돈도 많이 들고, 한번 어쩌다가 찾아보려면, 천안까지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해, 얘들아, 공부. 공부해서 마지노선, 충청도를 사수하자. 충청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자. 죄송해요, 선생님. 전 부산대 가게 됐어요. 아, 이 자식아. 열심히 공부해서 충청도에서 가야지. 왜더 멀어졌어? 어디 갔는데? 부산대 의대요. 잘했다. 네, 부산대 의대관의 외사촌 여동생이 지금 삼성고에서 2, 3등 했는데 서울대 의대 쓴 거로 얘기 들었거든. 떨어졌나 봐요. 그, 저기, 연락이 안 오네요. 걔가 이거 쓰고 가네요, 그 얘들아. 3년 혹은 4년 있다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근데 3년이 지났네요. 어저께인가 발표났잖아. 의대 정원 2,000명 이상 뭐 그럼 얘 재수하면 의대 간단 말이야, 확실히. 대학만 잘 고르면 돼요. 서울대 너무 센데 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거 여기 같이 일좀 하자고 내가 사람 새로 신입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해야 돼, 그분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도 예, 힘들게 다녔던 학원입니다. 갑시다. 서울대 의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긴 하니? 걔들이 4시간 반잔 거냐, 이 시기에. 중3 이맘때. 4시간 반잔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중3 겨울에 겨울방학에 4시간 반씩 자면서 공부하더라니까. 비트윈하고 어몽 갑시다. 아, 저거 써주자. 여기 앞에, 위에, 바이에 요거 좀 써주자. 바이라는 말이 뭐뭐 옆에란 말 때문에 따라오세요. 스탠 바이 미 노래 제목이에요. 스탠 바이 미 이때 바이가 뭐뭐 옆에잖아요. 내 옆에 있어주 이런 뜻이래요. 근데 얘가 CF에서요. 바이 스탠더스 하면요.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바이스탠더스는 뜻이 좀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나쁜 뜻이 돼요. 얘는 뭐야 뜻이? 옆에 서서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들, 방관자들이에요. 너 모의고사 나온다. 좀 있으면 모의고사 시작해. 모의고사 나온다. 방관자들.
이것들이 내가 방학 때그 TSS, TSI 그 동영상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했더니만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그럴 때 놈들이지 니네가 이 나쁜 놈들이고. 야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저 정인이 좀저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그러면 안 돼. 더 해야 될거 아니야 정인아. 다음에 그렇게 하자. 박정인 씨 동영상 본 사람 아무도 몰라. 너가 넌지 박정인 씨 그쵸? 바이스탠더스 비슷한 말이요. 온 루컬즈 이렇게 되죠. 온 루컬즈는 뭐야?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싸우는데 가만히 옆에 서 있거나 구경만 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야 얘들아. 부정적이라고 써놔. 왜요? 너 모의고사 볼때 이런 말 나오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고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더라. 너 나중에 지금 중3 애들 하고 있는 거 마더톤 열심히 해놓으세요. 내년 이맘때에는 모의고사 한참 하고 있을 테니까. 가자. 비트윈과 어멍. 자, 비트윈과 어멍은 이거 쓰는 겁니다. 자, The couple. 두줄쓸 거야. Koreans. 두줄쓸 거야. The couple. Loves each other. Koreans love. 그다음 뭐 쓰냐? One another. 그럼 얘네 둘의 뜻이 each other와 one another의 뜻이 다 서로서로란 뜻이에요. 그 커플은 서로서로 사랑한다. 부부도 되고 연인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서로 사랑한다인데 요게 차이가 each other는 두 명일 때 얘기고요. One another는 세명 이상일 때잖아요. 갑자기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게 연결돼서 그래요. 참고로 the couple 다음에 love가 맞아? loves가 맞아? GPW에 있어 이 녀석들아 3학년 거에. love가 맞아? loves가 맞아? 도강아 앞에 거다. 러브가 맞다는 사람 손들어 봐. 도강판은 이렇게 망하는 건가? 노바디. 그러면 아 심지어 지도 안 들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도 안 들어? 어우 씨. 러브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 네 명? 이야. 답은 뭐야? 둘다 맞아요. 아유, 바보들 진짜. 아, 진짜 이런 바보들 대. 어디 가서 영어학원 다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MS 영어학원이라 그래. MK란 말만 확인해 봐. 확 그냥 씨. MS 영어학원이라고 있어요. 저기요. Father's Touch 건물에 5층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어디냐? 여기 있네. 찾았다. 몰라. 애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 승현아. 너는 정말 센스가 있구나. 어? 얘들은 못 알아들어 지금. 봐봐. 집합명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하나의 단위로 보면 단수 취급하고 구성요소를 강조하면 복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그럼 복수 취급하고 하나의 두 연인이다 그러니까 부부다 이러면 하나의 개념으로 하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기 때문에 출제가 안될 거라고요. 패밀리를 다섯 명이 있으니까 R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2주로 볼 수도 있다. 커플도 여기 써놨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요. 둘다 오케이. 니네 GPW에 이게 나와요. 자기는 해제 썼는데 정답은 해부로 돼 있는데 왜 그렇죠? 둘다 맞는 거야. 마더통 오가를 찾아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99페이지. 얘가 P99에 있다는 얘기고요. 써놔. 니네도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는 니가 하는 거란다. 내려가자. 비트윈과 어멍. 왜 뜬금없이 여기다 이걸 썼냐면 비트윈이나 어멍이나 뜻이 뭐뭐 사이인데 비트윈은 몇 명?
두 명이나 두 개. 어몽은 세명 이상이라고 꼭 Each other, one another처럼. 선생님, 저는 근데 봤더니만, 전에 Koreans love each other, 뭐 이런 식의 문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예 막 섞어서 써요. 기본이 이거라고요. 학교에서나 여기는 기본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써도, 원어민이 그렇게 썼다. 아,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가 보지 뭐. 근데 기본은 그렇다고요. 얘는 그런 일 없어요. 얘는 항상 이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시험은 뭔데요? 아니, 뭐뭐 사이에 두 명일 때 하고 세명 이상일 때 써. 그러면 between하고 among 쓰면 될거 아니야. between two에는 among five,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자. two하고 four가 나오네요. 뭐뭐로, 뭐뭐까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쓰는 동사가 주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전치사 2가 쓰인대요. 4가 나오면 무슨 start 뭐 이런 거 아니야? 있네. start, leave. 이런 게 나오면 4가 쓰인다고요. 둘다 목적지로 가는 건데, 둘다 목적지로 가는 건데 그렇다고요. leave란 동사를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할게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쯤에 있어요, LA가.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이게 LA예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은 연음하면 안 돼, 얘들아. LA, 이게 안 돼. 연음하면 안 돼. LA라고 끊어서 발음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달려가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돼. 좀 과장해서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게, 라스 베이거스란 말이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애리조나? 주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 같은 게 공식화되어 있고 불법이 아니잖아, 도박이. 거기 가서 카지노, 카지노에서 막돈 날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LA 같은 대도시에, 메트로폴리탄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에 이번 주는 라스베가스 가서 놀자. 막차 뚫고 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뭐 쇼도 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LA를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그러면은 living. LA를 떠나서 라스베가스는 뭐냐고? living. 어? LA. 로스 앤젤레스. 라스베가스로 for 라스 베이거스. 얘가 V인데 발음은 A라고 발음해요. 라스베이거스라고 해요. 라스나 로스나 어디서 로스나 뭐 라스나 쪽에 관사인가 보죠. 천사의 도시, 아 도시란 뜻이구나. 천사의 도시. 얘는 독수리의 도시인가? 베가가 별자리에서 독수리 자리 아니냐 저게 베가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써버리면 Leaving for 라스베가스. 대문자야.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야, 뒤에 로스앤젤레스가 나오잖아. 타동사예요.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얘는 자동사라고요. 얘는 뜻이 뭐뭐를 떠나세요. LA를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고, 얘는 떠나요. 어딜 향해서?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그러니까 LA가 여기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오면 타동사, 안 들어오면 자동사인데 어쨌든 for 이하가 목적지가 된다고요. 별거 없어요. 사진 정리하시고요. 예, leave가 자동사도 쓰이고 타동사도 쓰일 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tours는 큰 그런 게 없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 30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날 날트를 먼저 하시고 한번 검사해야지. 특강 끝나면 원아웃 3페이지 이상이었고요. 예, 영작 3검이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갈지. 마더텅 P3.
396 끝나가네요. 이제 기본서 끝나가요.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가 지금 하루하루 날리고 있는 거 모르지. 전치사만 볼까요? 전치사 17과 16과죠. 16과 C 16과 단어 5개 외우시고요. 예. 쪽지 시험 결과 녹화하지 않겠습니다.